안녕하세요. 나시터치 큐 닉산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수능일이 23일 목요일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수능일 포함해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날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은 고기압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놓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좀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22일은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점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서 새벽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낮 동안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린 후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23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또다시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일매일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기를 반복하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24일은 기압골이 다소 이제 발달하면서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온도 낮아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날씨를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기온과 해상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까지는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 이제 추운 날씨를 보이다가 22일에 기압골 접근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일 기압골 통과 후에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져 수능 당일인 23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도 서울 5도, 영상 5도, 대전도 영상 7도로 예상돼서 최저 기온, 최고 기온 평년보다 한 1에서 6도가량 낮아 추운 날씨가 되겠고요. 이때는 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는 24일에도 여전히 좀 이어지면서 24일도 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상 날씨는 23일과 24일 대부분 해상에서 1에서 4미터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1일은 동해상, 22일은 제주도 전해상을 포함해서 남해상과 동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좀일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해상 교통을 이용하시는 수험생들은 이점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